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추자도 부근 해역에서는 현재 6m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보다는 약해지긴 했지만 앞으로 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최고 14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남해동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앞바다에서도 물결이 점차 높아져 밤에는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고 부근 해상에서도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낮에 북서쪽부터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제주도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전남 동부 내륙과 동해안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 많다가 낮에는 북서쪽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8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강릉 24도를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부터는 서서히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전주 18도를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전주가 28도, 광주가 29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일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